웹툰스쿨 특집 만화인 헬프데스크 변호사님께 여쭤봅시다. 모두들 털하입니다. 자, 두 번째 사연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를 지망하고 있는 작가 지망생입니다. 웹툰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후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입니다. 모든 게임에는 룰이 있잖아요. 이때 특정 게임에 스토리가 아닌 게임 방식만 가져오고 그걸 기반으로 한 제 웹툰을 만든다면 그거는 2차 창작 혹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에 그 게임 룰, 규칙이나 진행 방식을 가져와서 만든다는 거죠.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건 예시입니다. 실제 이 사연자의 이해가 아니고 그냥 예시를 만든 거예요. 예시를 위한 게임은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룰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4명의 생존자가 제한된 공간 안에서 한 명의 살인마를 따돌리면서 발전기를 모두 돌리고 탈출구를 열어서 탈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탈출에 성공하면 생존자의 승리고요. 탈출을 못하면 살인마의 승리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 게임방송에 대바대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게임, 이거는 이제 이 게임의 규칙이 룰이죠, 룰. 이 게임의 룰을 가져온 웹툰의 내용은 이렇게 한번 짜보면 어떨까? 주인공 친구들과 우정여행을 왔다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마를 만난다. 살기 위해서는 6개의 열쇠를 모두 찾아 탈출구를 열어야 하는데 주인공과 친구들은 살인마로부터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자, 요런 스토리를 쓴 거예요. 이 경우에 2차 창작 혹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특정 게임의 스토리가 아니라 게임 자체의 룰이나 게임의 진행 방식을 가져와서 스토리를 만들 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자, 요거는 궁금할 수 있죠. 어디까지가 표절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그 우려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만들어내는 창작자들이거나 창작 지망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저작권을 누군가가 침해하는 거는 진짜 큰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까봐 굉장히 조심하시죠. 일단은 변호사님의 법률적인 답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그 뒤에 저의 개인적인 또 의견을 더할게요. 아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하급심 판결이나 다른 대법원의 판례를 참조해서 작성된 것으로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판결을 이제 써주셨어요. 이 판결에서는 크레이지 아케이드 B&B 게임이 봄버맨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는가 아닌가를 판단했는데요. 즉 여러분들 봄버맨이라는 옛날 고전 게임이 있는데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그 B&B라는 게임이 봄버맨의 어떤 저작권을 침해한 거 아니냐, 표절한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한 이 시비가 있었어요.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게임의 전개 방식, 플레이, 필드나 맵의 구성, 폭탄 및 블록, 아이템의 구성과 기능,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각종 설정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데 저작자의 개성 있는 표현 여지가 크다고도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봄버맨 게임의 전개 과정과 아이템의 존재 방식 및 그 내용, 폭탄의 수축 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공상적인 세계에 관한 표현 형식이므로 그 자체로 창작성이 높고 독창적이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여지가 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각하고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결론만 얘기하면 공상적인 표현 방식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다 강하게 보호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현실 세계 묘사와 달리 무한히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봄버맨 게임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특징과 같이 어떤 게임이라는 제약에 의해서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까지 상상의 세계를 나타내는 사정만으로 그런 게임 규칙 등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추상적인 게임의 어떤 장르, 기본적인 게임 배경, 게임 전개 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 변화, 레벨이죠, 레벨. 이런 것들은 게임의 개념, 해법, 방식, 창작 도구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런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지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판례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써주신 문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 저작권 관련된 표절 관련된 되게 큰 소송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판례가 아이디어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게 많이 나와요. 이건 양쪽 다 되게 복잡한 마음을 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아이디어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화 원작이 분명히 표절 당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되게 열받는 분들도 계세요. 동시에 이렇게 게임이나 어떤 곳에 있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만화를 그렸을 때 그때 그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되게 법적으로 복잡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지만 일단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디까지가 아이디어인가 이거에 대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구체적인 어떤 특징 그리고 아이디어 이상의 어떤 무언가가 더해져야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이게 되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 같은 얘기죠.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은 더 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건 있어요. 웹툰,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독자들이 느끼는 어떤 종류의 정서, 독자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 반응 같은 것들이 실제로 꽤 창작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약간 고민을 덜 했네. 작가가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냥 가져왔네 싶은 느낌의 어떤 느낌이 들 정도로 그대로 따쓰거나 어떤 그런 종류의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때는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댓글 등을 통해서 사실은 독자들의 전반적인 반응들, 정서들이 굉장히 이제 비판이 많을 수 있어요. 그때 작가가 그거에 대해서 어떨까? 창작 동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을 보내신 분 같은 경우에 정말로 그 골자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 룰 가지고 만드신다면 사실은 뭐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로 이거 대바대 짝퉁이네, 대바대네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저 개인적인 창작자의 입장으로는 그런 부분의 말을 안 들으려면 사실은 한정된 공간에 살인마 빌런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모아서 다 같이 탈출한다. 이거는 대바대 이전에도 원래 존재했던 플롯이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시로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냥 날로 먹으려고 가져왔네란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작가의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고민점이 들어가서 그 원래 표절 시비에 붙을 만한 대상과는 확연하게 다른 어떤 종류의 작가만의 무언가가 들어간다면 좀 괜찮겠죠. 왜냐면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건 없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진짜로 모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비슷한 문제를 갖고 계시다면 이럴 때 헬프데스크에 직접 자기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가서 조언을 받을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사안을 직접 가서 받을 수 있겠죠. 오늘 이 방송에서는 일반적인 얘기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판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을 일단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딱 잘라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맞지 이렇게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딴 얘기지만 스토리, 플롯, 스타일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개 이상 겹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말을 많이 했어요. 즉 대바대를 연상시킬 수 있는 룰을 가져왔으면 작품의 전반적인 정서나 그림 스타일 같은 게 대바대 같이 가버리게 되면 안 되죠. 조금 더 스타일리쉬하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져와야죠. 아니면 룰을 가져왔으면 캐릭터 구성을 완전히 바꿔야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역으로 가서 룰을 가져와 놓고 주인공을 살인마 쪽에 놓는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절과 참고는 정말 종이 한 장 차라는 어려운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게 되네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습작을 하고 연습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종류의 참고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 수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습작을 위해서 많이 작품을 해보려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만큼 많이 참고할 것들도 많고 그만큼 많이 이제 따다가 베껴서 나의 실력을 늘리는 연습 작품으로 할 만한 컨텐츠도 많다는 얘기죠. 이걸 언제나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양날의 검? 언제나 그 두 가지 면이 다 있다. 요거를 제가 한번